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월 11일 월요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정 위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줄곧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모든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 선두로 서십니다. 누구보다 그 길을 앞서서 가시고 자신의 길에 물러섬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따르는 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따르는 자들의 이런 감정적 묘사는 이 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킵니다. 앞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순환 예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라는 횟수는 이 예고의 확실성을 의미할 뿐더러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변함없이 자신을 3인칭인 인자로 칭하시며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인자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그는 3일 만에 또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심각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화가 곧 이어집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상이몽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다고 이르시면서 당신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들은 호기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요구는 나머지 열 제자들의 노여움을 불러오게 되고 이어서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이 되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은 먼저 예수님이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패턴입니다. 순한 예고, 제자들의 무지, 예수님의 가르침, 이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는 절정을 이루면서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거리에서 따르는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끈기 있게 바로잡으시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의 날은 자신들의 야심이 채워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각오하고 있는 잔과 세례는 죽음과 희생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42절 이하에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이방인의 직권자와 고관들의 권세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뚤어진 야심을 바로잡으십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리더와 시대의 권력자들의 행태만을 보고 흉내내는 것이 그들의 야심이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사는 세상의 리더의 모델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자들이 그랬고 종교 기득권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 소리치던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리더는 권력을 힘으로 쟁취하고 그 힘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새롭게 뜨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자는 자는 섬게 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10장 45절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군림하는 메시아, 성공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목적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선두에 선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실 잔이었고 주님이 받으실 세례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경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할 모범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치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은 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계속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시는 길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바로잡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가르치십니다. 쉽게 헛된 야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도 인내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지하고 우둔한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읍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낮아지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현실이 그렇다더라도 교회와 성도 역시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을 주님이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도 예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길은 애써 외면하고 영광의 길을 탐닉했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며 바로잡으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시며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